안녕하십니까, 핵토르입니다. 아, 이제 어느덧 2022년이 이제 12일 정도 남았습니다. 형님들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남은 시간 이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, 제가 12월 달에 서민갑부를 촬영을 했어요. 한 10일 정도 촬영을 했고, 12월 31일 날 채널A 7시 반에 저녁 7시 반에 방송에 나옵니다. 한 시간 동안 방송에 나오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는 우리 이제 철민정 TV 실장님하고 이제 나눔 행사하러 이제 촬영하러 또 갈 것이고, 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또 인천에서 구독자분이 오셔갖고 뭔가 이제 뜻깊은 걸 하나 만들어 드려갖고 우리 형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어제 이제 커뮤니티에 살짝 올렸는데, 이게 부지포 망치래요. 이걸 특허를 이제 한 2년 전에 내셨는데, 이걸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아무도 이제 만들어주지 않았다 하더라고. 수십 군데를 다녔는데 이 부지포하고 부지포 사이에 연결하는 그 부지포 핀이 있는데, D자 핀, 그걸 이제 박는 망치인가 봐요. 그거를 박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빼내고, 이거는 이제 괭이로도 쓰고 이제 다용도 쓰는 망치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실 사용하시는 분들의 아이디어, 전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걸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끄집어 내셔서 본인이 이제 하나씩 뜯어갖고 세 조각을 뜯어서 이렇게 용접, 아크로 이제 하신 것 같은데, 용접하고 다 그라인더로 잘라서 갈고 볼트 잘라서 붙이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.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이제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만들어 드렸더니 그냥 바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. 아주 만족해 하셨어요. 이거를 이제 뭐 백룡도 농협에 납품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혹시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한번 직접 가서, 가지 농사를 되게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부지포에 진짜 실제 사용하는 영상을 한번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형님들 이제 남은 10일 동안 마무리들 잘 하시고, 제가 또 새해에는 더 멋진 핵토르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 우리 형님들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